최신형 핸드폰 살 때 언박싱 하시잖아요. 우리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언박싱 합니다. 이 공간은 특별한 공간이에요. 멀티룸, 알파룸, 감마룸, 베타룸 그 어떠한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공간이고요. 단층 주택에 짐 많이 들어가는 오늘의 우리 주택이 다 거기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양평에서 최근 가장 각광을 받는 지역을 꼽으라면 용문면입니다. 용문면 생활권에서 용문산 관광단지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한 우리 주택을 찾아왔습니다. 앞에 도로 쪽으로는 천이 붙어 있고요. 천에서 마을길 따라 이렇게 올라오면 낮은 산자락 아래쪽에 우리 주택이 속한 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토로 석축공사를 잘 했고요. 딱 들어오자마자 길에 붙어서 차량을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두 대를 나란히 대실 수 있는데 약간 더 욕심내서 연접주차하시면 네 대까지 가능합니다. 주차장 바로 옆쪽에는 우리 주택의 앞마당이 있어요. 앞마당 넓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현재는 잔디마당이 넓게 펼쳐져 있고요. 테두리 쪽으로 반송과 소나무를 쭉 심어놨어요. 아주 작은 게 아니라 적정 크기의 소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더 수영 좋게 가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앞마당 앞쪽에 와서 보면 앞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마당의 센터에 딱 서갖고 앞을 바라보니까요. 낮은 야산이 둘러쳐져 있고 그 뒤쪽에 용문산의 백운봉이 떡하니 위치해 있습니다. 앞에 백운봉이 있다는 거는 그 아래쪽에 용문산 관광단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관광단지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맛있는 음식점도 많아요. 맛있는 거 맛있게 드실 수도 있고요. 용문산 등산을 통해서 나의 건강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조경하실 때 이런 자연석들 갖다 놓기 힘들잖아요. 우리 주택 미리 갖다 놨기 때문에 이런 조경석 그리고 반송 소나무 이용해서 그 사이사이에 내가 원하는 예쁜 꽃들 심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가 60%라면 조금만 더 가꾸시면 완벽한 정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의 앞마당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이도 넓고 깊이 또한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치 좋은 곳에다가는 정자 하나 딱 설치하고 남은 공간에다가는 가재보라든가 파고라 같은 거 이런 것들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앞마당의 안쪽에는 외부 수도도 잘 설치를 해놨고요. 이 외부 수도 이용해서 조경수 잘 꾸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뒤쪽 보니까 석축공사를 해놨어요. 우리 주택이 주차장에서 한 단 올라오면 앞마당 그리고 한 단을 더 높여갖고 주택 부지를 꾸며놨습니다. 석축을 다 쌓아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지금 철쭉이랑 조경수들 다 심어놨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꽃들만 추가로 식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택들 보러 갔을 때 주택 입구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넓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안정적이고 우리 주택이 이 석재 계단으로 굉장히 멋있게 계단을 만들어놨습니다. 계단 올라오면 데크 공간인데요. 석재로 만들어놨어요. 현무암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관리가 편리하고 오래도록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에 데크 쪽은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선룸이나 이런 시설물들 만드셔도 충분히 괜찮을 공간이고요. 그 안쪽 보시면 현관 쪽이 D자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폴리글라스로 지붕 딱 만들어갖고 포치 공간 널찍하게 만드시면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의 앞마당 쪽 말고도 옆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도 튼튼하게 잘 만들어놨고요. 올라와 보니까 주택의 옆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바닥을 콘크리트로 다 포장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죠. 그리고 이 공간을 이용해서 나의 뭐 창고 공간을 만든다든가 나만의 시설물들 설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의 뒤쪽에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 내부를 보니까 와,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타일로 마감을 다 해놨기 때문에 보일러실뿐만 아니라 나만의 창고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 단층 주택이고요. 경사지붕 이용해서 입체감을 줬습니다. 외벽 보시면 롱브릭으로 마감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세련된 그레이톤의 롱브릭입니다. 현관문 열면 내부 전실의 크기는 일반적인 크기고요. 바닥부터 벽까지 타일로 마감을 다 해놨어요. 관리하시기 편리하고 한쪽 벽면 꽉 채워갖고 붙박이 신발장을 놨기 때문에 수납 공간 또한 충분합니다. 주택의 중문 열고 들어가니까요. 바로 우리 주택의 거실 공간입니다. 우와, 엄청 넓어요. 거실이 무슨 운동장이에요. 네,
넓기도 넓지만 층고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 들고요. 가장 앞쪽으로 위쪽에 픽스창, 그리고 아래쪽에는 와이드형 창을 통해서 바깥 풍경, 용문산 백운봉을 한눈에 담고 있습니다. 거실의 반대편 공간은 다이닝 공간과 키친룸입니다. 키친룸에 11자 형태로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앞쪽 보시면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뿐만이 아니라 아일랜드 식탁 앞쪽에도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벽면 꽉 채워서 싱크대 만들어 놨어요. 키 큰 장과 키 큰 장 사이에 싱크볼을 딱 만들어 놨는데 모양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바로 앞에는 널찍한 아일랜드 식탁을 만들어 놨는데요. 위에 보시면 후드를 독립형 후드로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방에서 거실 쪽을 바라보니까요. 하나의 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야, 여기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면 가족 간의 대화 단절이 없어요.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키친룸 바로 옆쪽은 세탁실입니다.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세탁기 놓고 세탁실로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선반장이나 이런 것들 설치해갖고 다용도실로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 있는 벽체 같은 경우에도 단열이 중요하지 않은 벽체는 이렇게 매입 선반을 만들어갖고 물건들 전시할 수 있게 모양을 주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문을 열어보면요. 1층에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내부 크기 넉넉하고요. 지금 독일이나 타일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색상의 타일들을 쓰셔갖고 굉장히 무난하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쪽은 우리 주택의 작은 방이고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내부 크기는 아파트 중간방 크기고요. 정사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놓거나 내가 원하는 가구 놨을 때 공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작은 방의 옆쪽은 메인 침실인데요. 메인 침실 앞쪽에는 어느 정도 공간이 더 있어요. 이 공간 활용하셔갖고 낮은 장이라든가 장식장, 내가 좋아하는 애장품들 잘 꾸며 놓으시면 굉장히 예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메인 침실 내부는 와,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요. 아파트 큰 방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정면에 시원한 방향 쪽으로 창을 내셨습니다. 침대에서 누워서 창밖을 보면 용문산 백운봉이 딱하니 보입니다. 이 창을 통해서 이 백운봉이 사시사철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침실에는 두 개의 문이 있거든요. 왼쪽에 있는 문을 열어보면요. 여기는 별도의 드레스룸입니다.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고 공간 폭을 보니까 충분한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미음자 형태로 장을 다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문을 열어보면요. 메인 침실에서 단독으로 쓰는 욕실 겸 화장실인데요. 작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크기보다 오히려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 침실의 욕실도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고요. 거실 옆쪽으로도 방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주택의 작은 방인데요. 말은 작은 방인데 일반적인 주택의 안방 크기예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요. 창호도 위쪽에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가구들 놓고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이 방 역시도 냉방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택은 방이 총 3개예요. 하지만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공간은 특별한 공간이에요. 내부로 들어가니까 중간방 2개를 합친 것 같은 크기의 멀티룸이 있습니다. 멀티룸, 알파룸, 감마룸, 베타룸, 그 어떠한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공간이고요. 바닥은 타일 마감을 했고요. 위쪽에 보시면 벽체는 목재로 마감을 했는데 창호가 앞쪽에 액자처럼 걸려 있어요. 이 창호를 통해서 백운봉의 사시사철 변하는 모습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싱크대 크기도 보통 작은 투룸에서 쓰는 크기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고요. 이 싱크대 앞쪽 공간을 이용해서 긴 테이블을 놓고 나와 내 지인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이 좋은 점은 뭐냐면 안쪽에서 바깥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안쪽에서 바깥으로 바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파티를 하고 내부에서도 함께 파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토지 면적이 926제곱미터, 280평입니다. 지목은 현재 전과 전이지만 대지와 도로로 바뀔 예정이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우리 주택은 단층 목조주택이고요. 연면적은 191제곱미터, 57.7평입니다. 내부에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널찍한 멀티룸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준공이 예정된 주택이고요. 수도는 지하수, 난방 방식은 LPG 가스보일러입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잠실에서 60분, 남양평 IC에서 25분,
용문역이 있는 용문면 생활권에서는 5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용문면에서 가장 선호하는 위치가 용문면 생활권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위치. 우리 주택이 다 그 거리에 있고요. 넓은 부지와 넓은 평수의 주택. 아, 잘 만들었어요. 이러한 우리 주택 가격은 7억 5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아본 문의가 연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층 주택에 집 많이 들어가는 대형 주택을 많이들 찾으셨는데요. 오늘의 우리 주택이 딱 거기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생활권에 가까운 주택을 찾으신다면 땅집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